타이어간 음마이 따라가지고 제가 오늘 제 손으로 타이어를 탈부착했습니다. 타이어를 빼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바란스를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타이어를 차에 부착하는 요 과정입니다. 어떻게 됐을까요? 자, 지금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. 오늘은 이 타이어가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제 출퇴근용 짐차인데요. 트럭 1톤 트럭입니다. 기아 봉고3 4륜구동 요거 2018년도 11월 말에 샀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5만 8천 킬로 타는 동안에 타이어를 금호타이어 포트란 KC53인데 완전히 다 닳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걸 바꿨는데 다시 다 닳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넥센으로 바꿨습니다. 넥센도 금호도 둘 다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. 우리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그 타이어를 바꿨는데 한국 타이어로 바꿨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갈아줬다고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. 저도 그래가지고 일부러 국산을 찾는다고 찾았고 그 다음에 금호를 안 내는 거는 요번에 요쪽에는 넥센을 넣었고 반대쪽에는 금호를 넣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게 얼마나 쓰는지 어떤 걸 더 오래 쓰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타이어를 탈부착해 보겠습니다.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될란지 모르겠습니다. 타이어가 너무 따라가지고 지금 사놨는데 제가 한 4시 반쯤 돼가 와가지고 요걸로 요 탈착기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타이어를 교환해 보겠습니다. 예, 제가 타이어를 3개를 샀는데 왜 이렇게 4개를 다 빼놨냐면은 이 공기 앞 센서가 스페타이는 없네요. 그래가지고 공기 앞 센서 때문에 여기 지금 스페타이는 공기 앞 센서가 없거든요.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. 요 굳힌 데부터 빼야 돌아가면서 이게 상하지 않습니다. 특히 요거는 일반 요런 겁니다.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공기압 센서가 있거든요. 그래 공기압 센서는 세게 되지만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빼면 됩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 눌러줘야 됩니다. 여기를 안 눌러주면은 안 나가거든요. 눌러주고 공기압 센서가 있어가지고 요 너무 바삭되면은 이게 누르는 힘 때문에 제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휠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. 약간 들어줍니다. 여기 공기압 센서입니다. 여기에 세게 걸리면 안 되니까 요거를 시작해가지고 꼽으면 됩니다. 그리고 요 다이얼을 꼽을 때는 비눗물 같은 걸 적셔가지고 꼽는 게 좋습니다. 요렇게 비눗물 같은 거거든요. 여기를 다 적셔줘야 됩니다. 왜냐면 고무가 그리드 쪽에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이 힘 때문에.
여기에 힘이 안 받도록 돌아가면서 제대로 걸리도록. 반대 방향이 똑같습니다. 60psi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60psi. 요거는 여기다 딱 꼽아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손으로 싹 끼면 됩니다. 60psi를 맞췄습니다. 이거를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.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에 여기에 딱 걸리면 브레이크가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 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. 이거는. 이거 쉽게 떨어질 것 같아도 오래 갑니다.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된다. 여기 보면은 점이 있을 거예요. 빨간 점 있죠? 요거를 구찌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비누물을 칠해주고요. 여기 그리드가 째지거나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줍니다. 색은 어지간하면 안 째지는데 그래도 째질 수가 있습니다. 나도 너무 오랜만이라 이거를 바란스키를 사용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이렇게 잡고 빨간 거를 1번 여기 딱 대면 됩니다. 2번 뭐야? 이걸로 하나? 아하, 두 번째가 됐습니다. 그 다음 14선 모습 다 됐네요. 자동입니다. 그것도 모르고 자 20g, 65g, 20g 여기 보이죠? 화물차는 뭐 5mm 맞추려고 하면 더 어렵거든요. 그래도 뭐 처음이니까 맞춰보겠습니다.
이렇게, 오케이, 오케이. 두 개 갖다 꽂고 다시 두 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요 ECS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걸 갖다 대면은 저절로 딱 표가 되고, 그 다음에 요 대를 요 딱 갖다 대면 세팅이 다 됐습니다. 누르면 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작업이 끝났으면 청소하는 건 기본이죠.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일을 마칩니다. 아, 이제 드디어 발통을 새거로 갈았습니다. 타이어를. 스페어 타이어 있는 거를 꺼내고 이제 이걸로 바꾼 거죠. 세 개를 사가가지고 스페어 타이어 세 개를 한 개를 넣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사히 갈았습니다.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운행한 적이 없는 겁니다. 자,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오늘 타이어를 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